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은 4,142만 4천 대로 지난해 하반기 4,399만 4천 대에서 약 6% 줄었습니다. 반면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494만 8천 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5% 증가했습니다. 하이브리드 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92%, 배터리 전기차는 171%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160% 판매량이 상승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 그룹사별로 차량 판매 순위를 보면 도요타와 폭스바겐, 르노, 리산, 스텔란티스, 현대차, GM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